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도 2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용인시를 집중 연구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도를 보면서 여기 나와 있는 용인시의 개발 호재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 개발 호재의 가장 퍼스트, 첫 번째를 꼽으라고 한다면 누가 뭐래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세계적인 반도체로 발돋움하기 위한 용인시에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왼쪽에 지금 여기 십자가 모양이 나와 있는 여기가 226만 평이 개발되는 용인 이동 남사, 삼성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가 되겠고요. 여기 오른쪽으로 나와 있는 여기가 바로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126만 평이 개발되는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주변 지역에 도로가 어떻게 뚫리고 고속도로, 철도 또는 새로운 신설도로, 특히 이 원산면 일대는 농어촌 도로가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투자를 하신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용인시 개발 호재를 알려고 한다면 반도체에 의해서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지도상에 조금은 흐릿하게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눈치가 빠르시는 분은 이런 내용을 다 짐작이 가실 겁니다. 자, 여기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나라 경제의 대동맥을 다시 한번 일으킬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또는 제2경부고속도로가 되겠고, 특히 용인시에는 모연 IC와 그리고 동용인 IC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원삼 IC 세 군데의 인터체인지가 생긴다는 거 알아두시고, 인터체인지 주변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은 개발의 호재가 아주 인터체인지 주변에는 그만큼 집가 상승이 많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그 이동 남사 반도체와 원삼 SK 반도체를 가로지르는 신갈서부터 나오는 이게 바로 반도체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아마 2024년 4월이 되면은 총선이 있는데 이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이 반도체 고속도로에 대해서 엄청난 거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에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신갈에 있는 플랫폼 시티가 되겠습니다. 플랫폼 시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반도체에 있어서 L자형 반도체 벨트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신갈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L자형 반도체 벨트가 이동 남사를 거쳐서 원삼 SK로 갈 수 있는 이런 L자형 반도체 벨트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주 투자자로서의 성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자, 그리고 영동 고속도로 잘 알고 계시죠? 여기가 영동 고속도로입니다. 지도가 조그만하게 나와 있지만 지금 십자가 부분 여기 이 부분이 국제물류센터가 되겠습니다. 국제물류센터. 그래서 국제물류센터는 여기 동용인 IC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29만 평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를 해서 100만 평 정도의 국제물류센터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기는 57번 도로가 옆으로 또 지나가면서 용인시에서는 57번 도로의 연장과 57번 도로를 연결 짓는 45번 도로가 있습니다. 이 45번 도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용인 이동 남사 반도체로 인해서 새롭게 여기도 6차선으로 확장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동 남사에
자, 여기 크리덕이 나와 있는데, 69만 평에, 반도체 배후 신도시를 개발을 하면서, 그리고 이쪽에, 이동남사 국가산업단지 반도체 삼성, 바로 위에는 용인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덕성산업단지가 있고요. 덕성산업단지 위에, 바로 용인 제2 테크노밸리가 개발이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인시는 철도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철도에 있어서 동탄에서 연결되어지는 동탄 원삼을 거쳐서 부발로 빠지는 그러한 철도.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선으로 나와 있는데 요 부근이 두창리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 두창리 부근에 이러한 역사가 이제 생길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이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이 평택 부발선이 되겠어요. 그래서 평택 부발선과 동탄 부발선이 연결되는 이 환승역이 생기는 이 두창리 부근도 앞으로 투자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는 사통팔달의 도로, 철도, 고속도로가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특히 반도체 중심의 세계적인 반도체 벨트를 만드는 이동남사, 그리고 원산면 SK 반도체 이런 주변 지역은 앞으로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요 도로는 17번 도로가 되겠습니다. 17번 도로도 앞으로 상당히 주변 지역도 개발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동남사업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특히 126만 평이 개발되는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는 4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작년 3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풀린 만큼 투자자들이 용인 쪽에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용인 원삼 SK 반도체 주변에, 그러니까 원삼면에 고당리, 중릉리, 독성리, 그리고 두창리 주변 요런 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가 조그만해서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저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신다고 한다면은 투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지도의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여기가 바로 동탄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이동 남사업이 되겠고요. 여기는 원산면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인시 개발 호재를 집중적으로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용인시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저희 투자 연구소로 연락을 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아는 데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2024년도 2월 14일 수요일 아침에 용인시 개발 호재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편집하여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2024년 이제 설날이 지나고 새로운 이제 한 해가 온 만큼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셔서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